안녕하십니까. 이슬처럼 농장입니다. 오늘은 12월 12일 월요일입니다. 날씨가 매우 좋은데요. 오전에는 제가 무화과 형님, 유기농 하시는 형님 댁에 가서 무화과 캐는 거 도와주고 왔어요. 그리고 무화과 주문 들어온 분들 거 따로 또 챙겨서 보내드리기 위해서 지금 작업하다가 영상을 찍습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보이는 것은 팥입니다. 제가 기존 영상에 봤듯이 잡초밭에서 힘들게 수확하고 이렇게 다 품귀까지 끝낸 겁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한테 제가 기쁜 소식을, 저한테 개인적으로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이것을 사가신 분 중에, 제 팥을 사가신 분 중에 한 분이 드디어 두 번째 주문했습니다. 두 번째 주문, 두 번째. 10kg를 사가신 분인데요. 잠깐 보여드릴게요. 10kg는 2.5, 2.5, 2.5, 2.5로 쌓고, 보러스로 1kg 따로 쌓고, 그 다음에 호박을 이렇게 따로 이렇게, 이게 단호박이에요. 귀한 거죠. 시중에 구하기 힘들 겁니다. 이거를 해서 드렸어요. 그거를 받아서 그분은 개인이 먹는 게 아니라, 개인도 먹을 뿐 아니라, 식구들, 가족을 다 초대해서 팥죽 파티, 팥죽 여러 가지 음식을 만들어서 나눠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형제들하고 부모님들하고. 너무 맛있다고 따로 또 주문이 또두 번째 들어온 거예요. 아유,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또한 분은 며칠 전에 연락 왔어요. 미국에서 제 유튜브를 본 모양이에요. 감사합니다. 구독자고요. 제걸다 보시고 나서 그 한국에 있는 동생, 여동생한테 이걸 사달라고 이게 주문이 왔어요. 그래서 아, 미국에서도 제 영상을 보는구나. 아, 더더욱 잘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분도 10kg를 주문하셨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동생 거하고 누님 거 하나씩 더 담았어요. 하나 더 닮았어요. 제 마음이니까. 그리고 맛있게 드시기 바라고. 그리고 하나 단호박을 또제 영상 올렸잖아요. 맛있게 듣고 장기간 보관하는 방법. 영상 잘 보시면 있을 거고. 이게 단호박 이런 거 구하기 힘들잖아요. 이런 거. 이런 거. 이거 귀한 거잖아요. 구하기 힘들다. 요거 이게 20kg 정도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보낸 거니까 맛있게 드시기 바라고. 여러분들한테 제가 하나 부탁해도 될까요? 뭐냐면, 며칠 전에 한밤중에 전화 왔어요. 10시. 제가 한참 잘 시간에 전화 왔는데, 왜냐면 그 어머니가 이것을 하나하나 다 골랐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찌꺼기를 쟁반해 놓고. 그러다 화가 나서 전화한 모양이에요. 아, 제가 그러지 마시라고 그렇게 말씀했고 문자 보냈는데 이해를 못 하셨나 봐요. 그렇게 하면 눈알 빠집니다. 왜냐면 이거를 선별기나 이런 걸 하려면 제가 정미소에다, 또는 이거를 대파시는 분들이 있어요. 중개상들. 그분들이 이걸 가져가서 선별기라는 게 있어요, 기계가. 그걸로 이거 찌꺼기 골라내고 해가지고 되게 비싸게 여러분들한테 파는 거예요. 저희들 같이 농민들한테 걸 받아서. 그리고 제가 선별기를 이걸 이용을 못 합니다. 부탁하면 그분들은 안 해줍니다. 왜? 제가 선별기로 깨끗하게 하면 당신들이 팔지 못하잖아요. 되팔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농민들한테 이렇게 가진 핑계를 대죠. 야, 이거 쭉쟁이 있다, 뭐 이런 거 등등, 뭐 찌꺼기 있다, 뭐 하는데, 당연히 그렇죠. 이걸 어떻게 일일이 하나하나 합니까? 못 합니다. 아직 기계는 있는 거는, 선별기 있는 거는 콩은 있습니다만 팥은 없어요. 팥하고 콩하고 섞이면 안 되기 때문에 안 해줍니다. 기술원에서도. 그러니까 할수 없이 제가 몸으로 때우는데 이게 한 개에 부닥쳐요. 이게 한두 개, 이제 조금이면 어떻게든 고르는데 제가 양이 좀 되잖아요. 안 되고. 그래서 어머니는 어떻게 하시냐면 두 가지 팁을 말씀드릴게요. 이거 고르려면 드실 만큼만 물에다 넣으세요. 그러면 우리 쌀 씻을 때 같이 찌꺼기들 둥둥 뜨고요. 이거 흙이나 이런 거, 이물질은 다 가라앉아요. 중간에 뜨는 것들은 벌레 먹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만 뜨니까 골라서 드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거 많이 물어보는 게 이걸 어떻게 장기 보관하냐. 당연합니다. 이거 장기 보관을 말하면 약을 치던지 아니면 밀폐하던가. 약은 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이 귀한 거를, 그죠? 이거를 밀폐, 이렇게 완전 공기에 밀폐해가지고 공기 하나도 안 통해야 됩니다. 이 안에 벌레가 생기더라도 내년 3, 4월 달에 벌레가 생겨요, 이게. 왜? 약을 안 쳤기 때문에. 그럼 이거 밀폐해서 놓던가, 또는 밀폐해서 공기 하나도 안 통해야 됩니다. 밀폐해서 냉동실이나 김치 냉장고나 냉동실에 넣으시면 큰 문제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이걸 손으로 막 긁어 하지 마시고, 이게 물에 씻으면 되게 빨갛고 되게 맛있어요. 되게 이뻐요. 믿어주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두 번째 주문하고 세 번째 주문 이제 하시겠죠. 근데 제가 기쁘게도 이제 다섯 가마니밖에 안 남았습니다. 40kg 다섯 가마니 다 팔았어요. 이제 곧 이번 주 내로 다 끝날 것 같아요. 그래도 추가로 아직 못 사신 분 있으면 제 전화번호 이거 다 있으니까 구독, 좋아요, 그다음에 구매 좀 부탁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행복할 것 같아요. 계속 포장할게요. 감사합니다.